신기해 금전 경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번 주 그 출구 전략을 했었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쭉 좀 전통적인 주제를 가다가 뭐 시기적절한 거라 그럴까? 요새 하도 출구 전략이 논의가 돼갖고 이 드렸는데. 그 저희가 연구를 좀 많이 해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으셔갖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시류에 따른 거라 그래서 막 미드 보시듯이 막 이렇게 앞에서 쭉 보시는데 아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일부 막 KBS에 요청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막 상품화하자고 막 요청하는 데가 있는데 KBS에서 우리 국민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그 정말로 계속 무료 컨텐츠로 계속 공급하자 이런 게 뭐 하셔서 KBS 측에 다시 한번 정말 감사 한번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여러분 뭐가 되느냐. 중국 경제. 우리 맨날 논의가 나오잖아요. 광전, 중국 경제가 세계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현재 중국 경제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객관적으로. 우리 지금 세계 경제 화두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중국과 더불어서 뭐라 그래요? G2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GT가 아니라 G2. 오케이? 뭐예요?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보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또 논쟁이 더 하나 붙었죠. 중국 뭐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자, 먼저 이 2009년 7월 1일 날 북경대 강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우리 가이트너 제가 여러분 몇 번 소개시켜드렸죠. 현재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이다. 옛날 우리나라 IMF 와서 막 엄격한 구조조정을 갖다 강조했던 친구다. 근데 이 가이트너가 자 어디를 방문했다?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해서 어디 갔었냐면은 북경대 갔거든요. 그래서 북경대 갔으면 이제 그 중국 그 대학생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겠죠. 근데 중국 그 북경대 대학생 친구들이 저도 이제 가끔 가면은 이제 얘기라 그러는데 보통 샤프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사실 정말로 뭐라 그러냐? 북경대가 워낙 뭐, 그 중국 최고 학교이기도 하고, 특히 이 경제학부는 실력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막 논쟁, 뭐 논쟁이라 보다 이제 가이트너한테 질문하면 이제 답변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한 북경대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뭐라 그러냐? 질문이 이거죠. 달러 믿을만 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뭐라 했겠어? Oh, dollar is believable or not?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가이트가 no problem 그런 거예요. 쫓아오실 수 있겠어요? 자, 뭐라 그런다? 가이트가 no problem 그랬죠. 근데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북경대 강당이 폭소로 뒤집어졌습니다. 가이트가 노 프로브럼 한 순간 북경대 강당에서 뒤집어졌어요. 요새 왜 우리 분장실 내에 뭐 그 뭐 나오잖아요. 가끔 오케이? 오케이. 거기처럼 다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 2009년 7월 1일 나온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노 프로브럼에 그런 폭소가 터졌다는 건 바로 달러가 프로브럼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북경대 학생들, 경제학부 학생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미국 달러가 뭐가 문제냐? 그건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 금방 나옵니다. 자, 왜 폭설 팍 터뜨렸느냐? 여러분 이 표에 여러분 금방 나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 표는 뭐가 나왔느냐? 딱 이거죠. 미국 본원통화 장액가 증가율인데 본원통화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직접 나가는 돈.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달러를 얼마나 찍어냈냐는 거죠. 오케이? 우리 연방은행에서 달러 얼마나 찍어냈느냐, FRB에서. 그거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작살이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700에서 1500으로 갑니다. 자, 어느 순간, 어머머! 여기 언제예요? 우리, 그죠? 금융위기 터졌죠? 금융위기 터지자마자, 이 짧은 기간에 따블이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뭐가 됐다? 금융위기 터지고, 정확하게 달러를 두 배 찍어낸 겁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게 금리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무슨 금리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드려볼까요? 이건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시장경제체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로금리라는 게 시장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가 우리 친구분 돈 빌려드리고 이자를 안 받아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운 얘기예요. 맞죠?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만나서 돈 거래하실 일이 있으시더라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맞죠. 기본적으로 이자가 붙는 거예요. 모든 거래에는. 이자가 없다. 정말 반시장적인 거죠. 이건 100% 정부 규제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가 됐느냐. 왜 웃었는지 알겠죠. 가이트가 나프롬을 했을 때 북경대 강정에 퍼진 폭소는 야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야 미국 니네 지금 돈 두 배 찍어냈고 순식간에 금린 빵프로야. 돈 두 배 찍어서요. 금융기관들이나 기업이 안 돌아가니까 이자 없이 다 빌려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두 배로 찍어서 미국 정부가 미국 은행에다 돈 던져준 거를 미국 은행이 받아서 미국 그 어디에요? 여러분 기업에다가 돈 공짜로 다 풀어준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게 미국 경제인데 달러 문제 없냐고? 문제 있죠.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한 장면이죠. 세계 경제가 왜 G2로라고 얘기되느냐. 중국이 얼마만큼 성장해서 정말 이제 미국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양면의 측면이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계속 가봅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에 중국이 사실 가이트가 가서 중국에서 그 어떻게 보면 개망신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국이 무섭게 성장한다는 건 금방 알 수 있는 게 GDP 증가분에서도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미. 자, GDP 규모 자체가 아니라 매년 늘어나는 GDP 증가분이죠. 세계 여러분 제일 많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다? 아, 제일 많, 뭐다? 이미 이때만 하더라도 2006년까지만 해도 여전히 뭐예요? 미국이 GDP 증가분이 더 역할이 컸었는데 역전이 되죠.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역전이 되죠. 그래서 세계 경제의 주체로서 중국이 우뚝 서가고 있다는 건 여러 도표에서, 여러 자료에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이죠.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여러분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게 G2라고 그러죠. 이 관계를 갖다 여러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미국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자, 뭐가 있습니까? 국제수지라는 게 있어요. 달러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자, 국제수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업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경상수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돼요? 자본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지를 자본수지라고 합니다. 수출 수입하는 건 경상수지고요. 돈 빌려주고 받는 건 무슨 수지? 자본수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상수지도 여러분 네 가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세 가지만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상품 수출하는 수입하는 상품, 자, 이 두 가지 상품 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수지가 있느냐? 서비스 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요것만 가볼게요. 나중에 하나는 여러분 뭐가 이전 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수지도 있는데, 이건 빼고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미국은요. 자, 서비스 수지는 뭐가 있느냐? 주로 관광이나 교육 같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 수지액을 흑자를 크게 내는 나라예요. 관광하고 교육으로 돈 엄청 버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자제분 어디 계세요? 다 우리, 저 여러분 다 뭐예요? 다 미국 유학들 다 보내셨잖아요. 보통 대한민국에서 3명 자제 남으면 3명 다 유학 보내잖아요. 못 그러세요? 그럼 유럽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작은 섬에 가서 예? 조개도 줍고 모래성도 쌓고 예? 우리 동남아에 작은 섬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겠습니다. 저 뜻은 뭔다? 다 미국 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잘못했어요. 이건 뭐가 된다? 미국이 엄청난 서비스 수지 뭐 하는다? 흑자 보는 나라입니다. 관광도 작살이에요. 그죠? 미국으로 관광 엄청 갑니다. 뉴욕 한번 가보세요. 뉴욕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번 가봅니다. 그 여러분 입장료가 거의 20불이니까 한 3만 원, 2만 5천 원 되는 거죠. 줄 서서 들어가잖아요. 줄 서서. 미친 듯이. 사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옛날에 지금 그 백몇 층짜리 빌딩, 뭐 대단해요? 그거 보려고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뉴욕 뭐 볼 게 있다고. 어디까지 가봤어요? 처음 가봅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자를 엄청나게 보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경상수지 적자는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보는 나라예요. 그럼 거꾸로 이거는 엄청 적자예요. 이게 엄청나게 흑자인데. 근데 이거하고 이거 더하는 거죠. 거꾸로 상품 수지가 얼마나 적자냐는 거죠. 미국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조업이 붕괴된 나라입니다. 그럼 0.1초만 설명하죠. 왜? 우리 주변에 메이드 인 USA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우리 주변에 지금 메이드 인 USA가 있나. 제가 여러분 촬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카메라 일본의 S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일본의 무슨 사 거고요. 컴퓨터 저 한국 기업 거고요. 저 컴퓨터도 한국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자 우리 주부님들 주부님하고 우리 사모님 입고 계신 건 저 중국산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은 한국산으로 만드셨네요. 자, 여러분 보셨죠? Made in US가 없어요. 제조업이 붕괴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밌냐면은 미국이요. 1년에 경상수지를 갖다 보는데 경상수지 적자가 얼마가 되느냐. 수출이 2.1조 달러를 수출, 뭐예요? 수입을 합니다. 근데 수출은 1.3조 달러. 사실 요새 뭐 조 달러가 여러분 뭐 하도 귀염둥이로 나오니까 1.3조 달러를 수출하고 2.1조 달러를 수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경상수지 적자가 얼마가 난다? 8,000불이 나는 거야. 8,000억불. 8,000억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여러분 8,000억불이 난다니까요. 우리나라 GDP가 얼마다? 1조 불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GDP 규모만큼 미국은 매년 적자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귀염둥이 나라 아니라니까요. 나름대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만큼 뭐가 된다? GDP 뭐예요? 수출에서 적자를 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상수지 적자폭이 그렇게 크죠. 근데 그 경상수지에서 가장 적자폭이 큰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누구다? 중국이죠. 그래서 이 G2의 관계는 간단한 거예요. 왜? 맨 처음에 미국에다 중국에다 뭐 했어요? 미국이 중국에다 투자를 했죠. 투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에 뭐로 떠올랐습니까? 공장으로 떠올랐죠. 그래서 뭐 때리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는 이제 뭐만 가득합니까? 상품만 가득하죠. 어느 나라 상품만 가득해요? 중국산 상품만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수출을 했죠. 그러면 미국은 뭘 해야 되겠어요? 뭘 줘야겠습니까? 달러를 줘야겠죠. 그러면 중국에는 뭐가 쌓여나갑니까? 외환 보유고. 그래서 중국이 세계 최대의 무슨 국가? 외환 보유 국가가 됐죠. 얼마다? 2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오케이? 2조 달러. 우리나라 GDP 규모의 두 배를 갖다가 여러분 중국은 창고에다 쌓아놓고 있어요. 엄청난 규모인 겁니다. 2조 달러라는 건. 우리나라 여러분 외환 보유가 얼마예요 요새? 한 2,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10배. 왜? 중국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3, 4배 정도밖에 안 커요 아직. 한 4배 정도 크거든요. 이빨 잡아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 4배인데 외환 보유고는 여러분 10배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배가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GDP 규모의 2배의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왜? 수출해서 다 번 거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 외환 보유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죠. 아주 간단하게 대표적인 거는 외환 보유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게 먼저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다 한 번씩은 써보셨죠? 자랑보다 이거 5만 원짜리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믿을만 하려면은 우리나라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출해서 되게 잘 되면 달러가 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만 하죠? 그럼 이게 평가 뭐가 된다? 절? 절 뭐가 돼요? 절상.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절상이 되죠? 그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1달러에 1,000원 했었는데 자 무슨 가치가 세지는 거예요? 수출이 잘 되면 원화 가치가 세지죠? 그러면 1달러 2,000원 되는 거겠어요? 500원 되는 거겠어요? 원화 가치가 세지면 그죠? 500원 되는 거죠. 즉 옛날에 1달러 살려면 1,000원 줬어야 되는데 이제 500원만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수출이 문제가 되죠. 왜? 만원짜리 물건을 갖다 여러분 팔아보세요. 옛날엔 얼마였어요? 미국에. 자, 만원짜리 곰돌이 인형을 팝니다. 미국에 팔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달러죠. 지금 팔면 얼마예요? 20달러.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 곰돌이, 우리나라 곰돌이 인형이 싸졌어요? 비싸졌어요? 비싸졌죠. 수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를 다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 먹는 거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뭐예요? 거꾸로? 미국 걸 뭘 사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얘한테 물건 팔았어요. 그럼 나도 얘한테 물건을 사와야죠.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물건을 사올 게 없다니까 미국은 뭐가 붕괴돼서? 제조업이 붕괴돼서. 그래서 종이 쪼가리를 사옵니다. 그 종이 쪼가리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중에 갚을게. 그게 바로 미국의 뭐가 되겠습니까? 국채죠. 그래서 여러분 뭐다? 미국의 국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가 되느냐? 중국은 뭐밖에 없어요? 미국 채권. 미국엔 뭐밖에 없어요? 중국 상품. 그게 GT입니다. 그러니까 G2의 관계라는 건 사실 굉장히 불균형적 관계죠. 미국은 철저한 무슨 자? 소비자이면서 채무자입니다. 중국은 철저하게 생산자이면서 채권자죠. 관계가 역전이 된 거죠. 가이트너 앞에서 미국, 중국, 북경대들이 웃음을 터뜨려도 가이트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에다 힘 못 쓰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여러분 하면 unbalance of global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글로벌 불균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불균형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근데 이제 그럼 중국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 하, 여러분 중국 경제는요, 그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만 딱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이게 GDP라는 걸 갖다가 낮춰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GDP는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되나? 하나 요 GDP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순수출이 돼요. 순수출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수출에서 뭐를 빼주면 되겠습니까? 수입을 빼주면 순수출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투자 플러스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소비를 하게 되면 GDP가 나오거든요. 머릿속에 이제 넣어봅니다. GDP를 뽑는 방식 중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순수출 플러스 투자 플러스 소비하면 뭐가 된다? GDP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K텔레콤 머릿속에 숑숑숑. 자 근데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중국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요. 2000년 이후에 그죠? 소비 비중이 어때요? 꾸준히 뭐 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오케이?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하고 뭐가 있어요? 순수출만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급격히 증가해요. 순수출만 뭐한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투자죠. 여러분 이거는요 북한도 이러지 않아요. 이건 전시경제체제입니다. 전시에는 이렇게 나와요. 전시에는 여러분 극도로 소비가 위축되죠. 맞죠? 배급 경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만 이루어져요? 투자와 뭐 무기 판매. 이것만 이루어지죠. 이게 사실 이것만 딱 바라보면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인지 이게 중국이라고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가 됐어요? 언밸런스한 게 바로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투자와 수출의 비중이 기존에 넘었고요. 소비 비중이 적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중국 경제 원동력이란 건 뭐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죠.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수출과 투자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관건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중국이 미국에 과연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는가?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가봅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중국도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이번 금융위기에 여러분 커다란 타격을 받습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타격이 뭐냐면은 중국이 수출 증가율이요 마이너스 19.7%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9.7%가 나왔어요. 자, 중국 뭐로 성장했습니까? 수출로 성장했죠.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소비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대폭적으로 뭐 됐어요? 위축됐죠.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은 타격을 받는 나라는 당연하다니까요. 왜? 미국 애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소비하는데 미국도 상층, 그 다음에 중층, 그 다음 하층 있잖아요. 상층은 어느 나라 물건 쓴다? EU하고 일본 물건 쓰고요. 중산층은 뭐 쓴다? 한국 물건 쓰는 거예요. 하층이 뭐 쓰는 거예요? 중국. 그죠? 근데 미국 뭐부터 터졌다? 서프라임 모기지론부터 터졌죠. 미국 하층부터 죽어나간 거예요. 미국 하층이 죽어나가니까 중국 수출 뭐가 됐어요? 올스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9.7% 거의 20%가 타격을 맞았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갖다 계속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오케이? 근데 중국 지도부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중국은 뭐가 되겠죠? 엄청난 속도의 경제 성장을 자랑하죠. 자 여러분 뭐가 되느냐? 중국이 여러분 굉장히 안정된 것 같지만 사실 중국 들어가 보면 폭동도 은근히 알고 보면 많이 나고요. 정부 불만도 많이 나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경제 문제에서 해결돼서 가장 또 중요한 건 실업의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1% 성장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중국의 초기에서는요 1%만 성장하면 약 고용이 1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요새 유행하죠. 고용 없는 성장.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용 탄성치라고 그러거든요. 자, 다시 한번. 무슨 치? 고용. 고용 탄성치라고 그래요. 고용 탄성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아주 쉽게 얘기했을 때 GDP 성장률 분에 GDP가 얼마나 성장했을 때 고용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고용 탄성치거든요. 근데 최근에 고용 탄성치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지죠.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산업 구조가 뭐 되기 때문에 고도화.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자, 우리 가발 공장 막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용 확 늘어나겠죠. 성냥 공장 확 늘어나요. 일해보셨잖아요. 고용 확 늘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반도체 공장 확 늘어납니다. 고용 얼마나 늘어나요? 별로 그러지 않죠. 그래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용 탄성치가 낮아지는데 중국도 이 고용 탄성치가 급속적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1% 성장해봤자 얼마? 50만 명 정도밖에 고용을 못합니다. 근데 중국에는요 매년 500만 명의 신규 인구가 경제활동에 참여합니다. 500만 명이. 그래서 중국이 맨날 10% 경제성장을 외쳐대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정부가 뭐 하고 싶었느냐? 중국 애들 제일 좋아하는 숫자 무슨 숫자죠? 아시잖아요. 중국 제일 좋아하는 숫자 뭡니까? 8이죠, 8. 그죠? 파. 이 발음이 여러분 돈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좋아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8% 성장을 최소한 해야 된다고 중국 정부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중국 여러분 8% 성장? 살짝 못했는데 7.9% 했어요. 한 거나 다름없죠. 발이 7.9%죠. 엄청난 성장입니다. 자, 놀라운 걸 보여주셔야죠. 수출은 얼마가 줄어들었다? 20%가 줄어들었는데 경제성장은 8%가 있어요. 무슨 주도형 국가에서?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비밀을 밝혀야죠. 야, 어떻게 수출은 20%가 줄었는데 경제성장은 8%가 하냐는 거예요. 무슨 국가에서?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그럼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딱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 딱 나오죠? 오늘 그래프로 딱 미국도 그래프 두 개로 끝내고 중국도 그래프 두 개로 끝내네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경기부양책이요. 4조 위안입니다. 경기부양책만. 그 다음에 중국 사실 의료체계가 거의 뭐 그냥 가보시면 중국 가보시면 알지만 대단히 외람된 건 아프면 죽는 사회가 중국이죠. 가보시면 뭐 그래서 무슨 사회주의 어떤 의미에서 아프면 그냥 돌아가서 이 사실 그런 건데 의료개혁에 여러분 8,500 위약을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로 3,500 해서 여러분 중국 경기부양대처로 5조 6천 위엔. 야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여러분 얼마쯤 되겠어요? 천조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때가 뭐 경제 규모가 뭐 너무 엄청나지니까 천조를 그냥 촥 뿌려버린 겁니다. 중국이 엄청난 거죠. 천조를 뿌려냈으니까 우리나라 GDP를 뿌려버린 거예요. 중국에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냐면 되냐면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아직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뭐예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뿌려버린 겁니다. 엄청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보겠어요. 더 놀라운 거 신규 대출 및 대출 잔액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대출을 엄청 풀어줍니다. 사실 북경 대학생들 그렇게 자기네가 웃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 미국만 돈 찍어낸 게 아니라 중국 통화 증가율이 26%를 기록했습니다. 순 대출 증가율이 100%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금리 썼으니까 저금리. 그래서 돈 막 풀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중국도 똑같은 겁니다. 천조 뿌리고 달러만 괜찮은 게 아니고 뭐 세계가 지금 다 그런 거예요. 달러만이 아니라 여러분 위안화도 금리 확 낮춰서 확 풀어준 거예요. 똑같이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쨌든 중국이 전부 다 뭘 풀었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자 이번에 미국하고는 달라요. 뭐가 달라지느냐. 돈을 왕창 풀었죠. 자 미국도 미국 정부가 돈을 풀었죠. 왜 풀었습니까? 은행 살리고 기업 살리려고. 근데 사실 중국 기업 자체가 막 무너지고 파산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물론 있지만은 뭐 미국처럼 뭐 중국 대기업이 쓰러졌다는 얘기 없죠. 그잖아요? 미국 중국 은행이 쓰러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공상은행이 쓰러졌어요? 농공은행이 쓰러졌어요? 아니면 중국은행이 쓰러졌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어? 그럼 어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은행으로도 안 갔어요. 기업으로도 안 갔어요.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 말하면 뭐예요? 경제 3주체 뭐가 되겠습니까? 가계, 기업, 정부 아닙니까?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기업은 돈 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 갔어요? 가계로 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일부는 또 뭐로 갔겠습니까? 기업으로 갔겠죠? 근데 기업은 여러분 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자 미국으로 간 미국 정부가 기업에다 풀어준 돈은 뭐 한다? 그 기업 살리는 데 들어갔는데 중국 정부가 기업에다 풀어준 돈은 어디 갔을까요? 기업 살리는 데 쓰지 않았겠죠. 그럼 또 하나는 어디로 갔다? 가계로 갔죠. 자 보세요. 중국 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수출이 되죠. 뭐 받아왔습니까? 달러 받아왔죠. 자 옛날에 뭐 샀어요? 국채 샀죠. 그죠? 근데 국채 지금도 믿을만해요? 매력적인가요? 보셨죠? 미국 달러가 여러분 몇 배로 찍어냈어요? 두 배로 찍어냈죠. 미국 달러가 귀해졌어요? 흔해졌어요. 흔해졌죠? 그거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죠? 국채 매력도가 떨어진 거예요. 미국 국채 매력 없습니다. 야 그렇다고 미치는 게 외환보유고를 팔 수도 없어요. 왜 팔 수가 없습니까? 이미 달러가 2조 달러나 있어요. 그러면 달러를 팔면 달러 가격은 비싸져요? 싸져요? 싸지죠.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2조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중국이 딜레마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거기다 정부가 뭐까지 풀어버렸어요. 돈까지 풀어버렸죠. 돈이 뭐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달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뭘 삽니까? 원화를 살까요? 정말 그렇잖아요. 뭐 산다? 완차제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달러가 늘어났다는 건 시중에 달러는 세계 화폐예요. 기축통화죠. 시중에 뭐가 늘어났다는 얘기랑 똑같습니까?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얘기 똑같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는 뭐합니까? 상승. 물가가 상승하면 무슨 가치가 올라가요? 거꾸로. 실물 가치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실물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리가 났죠. 뭐 아프리카 가서 뭐 귀금속 광산을 샀니 뭐 어디 가서 뭘 샀느니 남미에 가서 자원전쟁을 하고 있느니 사실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가 더 재밌는 거냐? 뭐가 더 재밌느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쭉쭉 가다 여기 와서 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중국 경제가 가동은 지금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국이 수출 안 하잖아요. 미국이 수입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제일 재밌는 지표가 미국 가계가 드디어 저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우리 이전까지 미국 가계는 소득보다 뭐가 많았어요? 소비가 많았거든요. 근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위기가 터지면 당연히 뭐를 줄이겠습니까? 소비를 줄이죠. 그래서 미국이 처음으로 이제 저축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경제로 다가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은행 상태에서는 소비가 줄어드니까 중국은 수출이 뭐 하겠어요? 안 되죠? 그럼 공장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죠? 근데 뭐는 왕창 사왔어요? 원자재. 그래서 중국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왜? 창고마다 원자재는 쌓여 있어요. 근데 공장은 제대로 가동은 안 돼요. 아주 재밌죠 여러분. 이게 중국 경제입니다. 두 번째 돈이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가계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 가계가 뭐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쨌든 세계 경제 위기예요. 기업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죠? 그럼 주식 사겠어요? 안 사죠. 자 그렇다고 달러 삽니까? 안 사죠. 그러면 가게가 원자재 살까요? 집에다 석유 쌓아놓습니까? 아니죠. 뭐 산다? 부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 최근에 여러분 뭐가 돼야 됐어요? 자산 버블이 터진 것도 원리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리가 뭐, 여러분 왜 간단하다? 우리 지금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자 최근에 자 우리 무슨 출구 전략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지금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금리가 낮잖아요. 그래서 돈이 풀린 거예요. 그럼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 올리는 압력이 적습니다. 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환율이 뭐 했어요 우리 지금? 환율이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 물가가 비싸요? 싸져요? 자, 금방 이해하시죠? 환율이 하락하니까 1달러 2천원에서 1달러 1천원 됐으니까 물가가 싸졌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잘 안 발생하죠. 그래서 금리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리니까 뭐가 돼야 됐습니까? 가진 돈으로 결국 또 어디로 가요? 자산으로 가는 거죠.
그게 한국 경제 현실입니다. 중국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이 꺼지지 않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하나 차이나 하나 코리아. 오케이? 둘이 옆에 가랑이. 형님 동생하고 붙어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된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다? 중국 부동산 판매 금액 한번 봐보세요. 착살이죠. 2009년이. 2009년이 압도적으로 착살이죠. 여러분. 이게 자산 부분. 그래서 중국에 여러분 돈이 어디로 가 있는지 알겠죠? 원자재와 부동산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거죠. 그죠? 달러 가치가 하락되니까 원자재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석유가 여러분 몇 배 뛰었어요? 더블 났죠? 35불에서 70불.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왜? 석유 수요가 실제로 늘었나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도 석유 가격이 더블 났습니다. 누군가 샀죠? 중국이 산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자, 유일하게 중국 부동산 뭐예요? 안 망가졌죠? 가는 겁니다. 쭉쭉 가는 겁니다. 영국 여러분 맨날 나오죠. 영국의 대부호들이 집을 못 팔아서 안달하고 있을 때 중국의 대부호들은 여전히 집을 굽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전개되고 있는 게 바로 누구다? 중국의 현실이죠. 자,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뭐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국 경제 이대로 못 간다는 건 여러분 명확한 겁니다. 왜? 더 이상의 수출 주도형 경제는 만만치 않죠. 왜? 이거 뭐가 돼야 됐습니까? 세계가 위기예요. 그다음에 결국은 미국 소비는 이건 이제 언젠가는이 아니라 끝났습니다. 왜? 저렇게 빚이 많은 국가가 더 소비할 수가 없어요. 맞죠? 능력 있을 때 소비하는 거지 이제 힘 떨어져 갖고요 더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은 최대 미국 수출 국가였어요. 그죠? 중국이 여러분 이제 뭐가 되겠어요? 수출 주도형 경제? 모든 중국 지도자들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뭐로 돌아서야겠어요? 내수주도형 경제로 돌아서야죠. 그래서 내수주도형으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중국 경제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서세스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 비중도 감소해야 되고 무역 흑자도 감소하고 내수 비중 확대해야 되는데 가능할 것이냐? 이건 어렵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수주도형 경제로 돌아선 나라는 세계 미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못했고요. 그죠? 유럽도 못했고요. 못했어요, 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그렇게 기형적인 수출주도형 국가가 단시간에 내수주도형으로 간다? 굉장히 어렵지. 수출주도형 경제가 한국도 수출주도형 경제였잖아요. 근데 내수주도형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죠. 오히려 우리나라 한국 경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대 이후에 수출 비중이 더 커졌어요. GDP 성장에서. 내수가 여러분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한국 경제 위기를 또 불러온 원인이 됐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수는 똑같은 거거든요. 정부가 뿌린 거에 불과한 거예요. 스스로 내수가 일어설 수 있는 자립도가 존재하느냐 없느냐 이게 세계 경제 회복의 관건이고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지표의 관건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거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위안화가 기축통화 가능하냐 이 얘기 나오죠. 달러가 여러분 점점점 매력이 없어지니까 과연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느냐 논쟁이 많은데요. 이건 제가 여러분 보통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당연히 뭐 이런 방송하고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뭐 주가는 오른다 내린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거 10만이 아는 건데 이건 전 알아요. 놉니다. 노. 한참 당분간 그냥 당분간도 아니라 한참 당분간 여러분 봅니다. 그거는 중국 정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은행, 중국 중앙은행장이 달러 기축통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중국은 뭐가 되냐면 기축통화가 되려면요. 기축통화는 여러분 뭐냐면요. 상거래할 때 쓰는 돈이거든요. 그럼 돈이 귀해야 돼요? 흔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흔해야 되죠. 누구나 손쉽게 여러분 뭐예요? 어디선든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은요 상품만 만들었지 돈을 안 만들었어요. 돈을 뿌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조건하고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자 세계 기축통화를 갖다 이제까지 누가 해먹었습니까? 미국이 해먹었죠. 달러가 했잖아요. 그러면 왜 달러가 미국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어요? 언제 미국이 세계 달러가 미국의 기축통화가 됐다? 1944년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하도 발음이 틀리니까 뭐 몰라요. 난 할 거야. 브렌튼 우드 체제. 이 브렌튼 우드 미국의 조그만 도시인 브렌튼 우드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야 이제는 무슨 달러를 갖다 무슨 돈을 갖다 기축통화 상거래할 때 쓸까 그랬더니 미국 돈으로 쓰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쓰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때 뭐다? 이때 미국이 전 세계 금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기축통화가 되려면 세계에서 달러가 제일 많아야 돼요. 무조건. 아 세계에서 뭐가 제일 많아야 된다? 금이 많아야 됩니다. 그 나라 화폐가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 화폐는 금화예요. 그죠? 우리 이 화폐는 전부 다 무슨 화폐다? 실제로 여러분 무슨 화폐다? 이건 전부 다 무슨 화폐다? 명목화폐입니다. 명목화폐. 명목화폐랑 실질적인 가치가 없잖아요. 금화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지만 이건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 돌리기 위해서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달러를 갖고 있어서 야 갖고 와 바꿔줄게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여러분 근데요 지금 아직도 중국은 미국의 금보유량이 8분의 1이에요. 열심히 사모으고 있지만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8,000톤 갖고 있고요. 중국 기금 1,000톤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나라는 무려 14톤 갖고 있어요. 놀라운 금 보유죠. 그래서 여러분 맨날 지적받는 거예요. 중국이 1,000톤인데. 오케이? 우리 집에 다 금 한 10kg씩은 있잖아요. 전부 다. 정부가 너무 조금 가진 거예요. 장롱피트 이렇게 뒤져보면 나오잖아요. 진공청소하다 보면 털면 나오잖아요. 진공청소기 털면 보면. 근데 여러분 이만큼밖에 적은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데 금이 있어야 돼요. 아직 여러분 그 금 살려면 멀었습니다. 두 번째 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두 번째 뭐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돈이 뭐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흔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흔해지기 위해서는 돈을 뿌려줘야 되죠. 돈을 뿌려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무역 적자를 봐야죠. 물건을 사야지 돈을 뿌려줄 거 아닙니까? 그냥 뿌려줍니까? 세계가 자산사업 갑니까? 물건을 사야 뿌려주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무역 적자국이면서 엄청난 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이요 무역 적자국이 된다고요? 금발에? 제가 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알겠죠? 한참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왜? 한참 당분간 동안 중국이 어떻게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로 변합니까? 어떻게 당분간 안에 내수 주도형 경제로 돌아가고 무역 적자국이 됩니까? 어떻게 당분간 중국이 8,000톤을 넘어가는 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위안의 기축통화는 사실은 굉장히 요원하다. 요원하다고 보시는 게 이건 100%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슈화돼서 막 마치 막 그냥 뭐 달러가 이제 막 휴지가 되고 막 위엔화가 이제 하고 막 해서 막 장롱에다 뭐 위엔화 싸우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중국 경제 한번 짚어보면서 세계 경제를 여러분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 경제 그다음에 위엔화 기축통화 논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